안녕하세요, 몽무이 삼촌입니다. 방이 좀 바뀌었습니다. 날이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이제 방을 좀 바꿨어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 몽무이 삼촌은 동물보호단체를 비판하는데 농가들의 입장만 반영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방이 좀 지저분하죠, 아직까지. 이사가 덜 됐습니다. 저는 유기견을 계속 도와왔어요. 20년 동안 유기견을 도와왔고요. 지금도 유기견을 돕고 있습니다. 유기견을 좋은 가정에 제가 소개를 해서 분양을 해주고 있어요. 유기견이 발생했다, 구조가 됐다면 아무런 사비도 받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주 좋은 가정을 찾아서 제가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개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이유가 어떤 계기로 했냐면 제가 동호회를 운영했습니다. 200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02년도 기준으로 한 18,000명 되는 동호회를 운영했어요. 그때는 강산부도 나오기 전이고요. 보통 신문에 나오는 동호회들이 한 1,000명 정도만 되면 신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18,000명 우리나라 제일 큰 동호회를 운영했거든요. 그런 계기로 돼가지고 이제 유기견들을 많이 도와왔습니다. 많이 도와왔고, 또 사료회사나 뭐 다른 회사에서도 지원이 많았어요. 애견 관련 업종에서도. 그걸 100% 전부 다 유기견이나 다른 애견인들에게 다그 지원을 해줬습니다. 하나도 제가 가진 게 없고요. 그렇게 계속 살아왔고, 20년 넘게 개들하고 애견인들과의 교류를 하면서 애견인들한테 뭐 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어떤 동물병원을 가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느 병원이 잘해요? 가격은 얼마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아, 개가 계속 입양했는데 울어요? 뭐 해요? 이런 상담을 무료로 20년째 해오고 있어요. 유기견도 무료로 구조를 해서 자비로 다른 가정에 다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수년 동안은요, 제 매출의 10%, 그러니까 수익의 10%가 아니고요. 제 매출의 10%를 유기견 토끼에 썼습니다. 후원으로요. 그러니까 제가 활동하는 데가 아니고요. 타 단체, 타 동물보호 단체에 제가 제 매출의 10%를 지원을 했었어요. 수년 동안요. 물론 그때는 그곳은 지금도 저는 뭐 신뢰를 할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서 보진 않았지만. 텔레비에서 가짜 뉴스가 나오기 전에요. 텔레비에서 가짜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모든 지원을 끊었죠. 그리고 동물보호단체를 왜 비판하느냐 하는데 저는 동물보호단체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가짜 뉴스와 유기견을 만들어내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없는 유기견을 장날 사와서 유기견이라 그러고 자체 번식을 해서 유기견이라고 그걸 모금에 이용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 오히려 동물을 더 학대하고 오히려 유기견을 더 만들어내서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가짜 뉴스가 나왔죠. 뭐가 가짜뉴스냐? 연 3회에서 5회 강아지가 출산한다는 거 가짜뉴스입니다. 절대 연 3회에서 5회 출산할 수가 없어요. 평생 개는 3회에서 5회 출산밖에 못합니다. 연 3회에서 5회 10년 동안 번식을 한다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고 몸이 그렇게 되질 못해요. 절대로 되질 못해요. 1년에 한 번씩 번식을 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 번식을 하더라도, 결국은 3회에서 5회밖에 출산을 못 합니다, 평생. 그리고, 발증 유도제라는 거 없습니다. 개 발증 유도제는 없고, 돼지 발증 유도제도 개는 효과가 없어요. 발증만, 출혈만 오는 거지, 임신 확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산자율이 떨어져 버려서, 다음 발증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제왕절개로 해서 계속해서 새끼를 뺄수 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왕절개 자체가, 강아지들은, 우리는 사람들은, 뭐, 칠삭동이라고 하고, 8개월 만에도 나오기도 하죠. 칠푼이, 팔푼이 이야기도 옛날에 하고요. 요즘에는 인큐베이터가 있어서 다 살려낼 수가 있죠. 근데, 개들은 63일 만에 나와요. 10개월 만에 나오는 게 아니고 63일. 60일 날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한 6일 이 정도에 나와버리면, 그 이전에 나와버리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교배를 할때 어떻게 해요? 하루하고 2, 3일 딱한번더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2회에서 3회를 했다 쳐요. 정확한 날짜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난산이 되어서 출산 중에 너무 이제
힘들어서 새끼가 거꾸로 들었을 거라 해서 나오지 못할 경우에 제왕절개라는 거예요. 그 제왕절개를 한번 하면 다음에 아무리 수술 잘하는 의사가 해도 2, 3회 이상 제왕절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다 가짜뉴스예요. 근데 이런 가짜뉴스가 왜 나오느냐, TV에서. 모든 언론에서 가짜뉴스를 해가지고 선동질을 하잖아요. 이 선동질을 하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돈벌이가 되니까 스토리펀드, 카카오 스토리펀딩이 유행했잖아요. 카카오톡이 또 나오면서. 그때 물려가지고 강아지 공장이라는 뉴스하고 카카오 스토리가 물려가지고 유기견을 가짜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조직적으로요. 윗대가리가 있고 밑에 또 계좌 올려주고 댓글 달면서 또 달달이 용돈 삼아 받는 애들 있고 이런 조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단체를 욕하는 겁니다. 이런 사이비 단체를. 진짜 동물보호 단체를 욕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유기견을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매출의 10%를 타 단체에 계속 보냈었고요. 그리고 유기견이 나오면 또 키울 수 없는 견, 유기견에게 떠돌이 개도 있고요. 주인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개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좋은 환경하고 맺어주는 역할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유기견들도 문제가 있어서 벌어지는 것들. 예를 들면 뭐 배변 훈련이 안 된다, 공격성이 있다. 이런 것도 무상으로 제가 다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이때까지 돈 받고 강의하거나 출강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러면 농장은 개선점이 없느냐? 왜 자꾸 동물보호단체만 욕을 하느냐? 동물보호단체는 제가 말했죠. 동물보호단체를 욕하는 게 아니고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유기견을 만들고 양상해서 그걸 후원금 모금을 하고 그 다음에 내몰라라 해버리는, 돌려먹게 해버리는 이런 폐기 처분해버리는 이런 사이비단체를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장도 개선점이 있습니다. 강아지 공장은 없다 그랬고 연 3호의 출산도 거짓말이고 발축률도 제왕절개도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그럼 개선점은 없느냐? 있어요. 제가 이것도 활동하고 있어요. 단톡방에서요. 생산자들, 산업 종사자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마릿수 조절해야 된다. 그다음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그 동물 복지에 대해서 다들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개선점을 내고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제정이 되었어요, 이미. 많은 부분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근데 정부 정책은 이미 강한 법령이 정해졌습니다. 농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연 1회 이상 농장은 그 허가 농장은 다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군청이나 시에서 축산가에서 하는 거고요. 동물복지 때문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요. 관할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또 매해 또 실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실사를 해요. 그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하는 건 등록단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등록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어도 개를 키우고 있다는 거 조사가 된 데는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조사. 개를 키우는 모든 곳. 거기를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는 또 다 연중 관리를 해요. 그리고 벌금이나 이런 게 억수로 강화가 됐습니다.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말도 안 될 정도로. 그리고 법령이라는 게 웃겨요, 이게. 뜬장이라는 게 우리가 이미지를 팍 TV에 심어주잖아요. 나쁜 거야, 이렇게. 근데 그 뜬장을 만든 게 동물보호단체 동물복지위원들이에요. 뜬장을 만든 게. 뜬장에서 키우지 않던 개를 뜬장으로 올리라고 했어요. 위생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뜬장도 사실 1m 정도 높아야 이게 균이 죽는다고 했어요. 개들의 아파트라고 하고 그렇게 개 질병이 관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또 뜬장을 하지 말아요. 근데 소나 닭이나 이런 다른 가축에서는 정부에서 그러면 지원이 나와요. 그런 게 아니라도 지원이 나오고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거기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나오죠. 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행령에 따라서 늘 바꿔야 돼요. 얼마나 웃기냐면 갑자기 생산자 허가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허가가 있으면 분양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행령이 딱 나왔어요. 생산을 해도 되는데 분양을 하지 마라. 분양하려면 분양 허가를 내라. 근데 분양 허가를 내려면 농장에서는 안 된다. 따로 그 이종 그린생활시설이 되는 곳에서 건물을 짓든지 임대를 해서 분양을 해라. 농장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농장은 해도 되는 허가를 받았는데 분양이 안 된대요, 갑자기. 그러더만 1년 있다가 뭐라 하냐면 농장이 있으면 분양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동물 판매업은 취소를 해라.
이게 완전히 코미디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정책입니다. 농장한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가짜뉴스 때문에도 피해를 받고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시행령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데, 탁상행정이고 너무 모른다는 거. 왜 그러냐? 동물복지위원들이 개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거기에 따라서 전혀 전문 지식이 없는 동물보호단체들에 의해서 갑자기 법이 막 바뀌는 거예요. 농장에. 뜬장을 해라, 뜬장을 내려, 없애라, 막! 그러면서 그 사이에 가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바꿔라. 그 사이에 이게 불법이다, 불법이다 하는 거예요. 불법이 아닌데. 자기들 때문에 한 건데. 웃기죠?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그게 이유가 뭐냐면, 동물복지위원회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서 그래요. 동물보호단체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동물보호단체들이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격증이든지 교육을 할 때, 그 동물보호단체나 보호소를 운영한 사람이 아니고, 애견인이고, 종사자들도 자격증이나 교육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자꾸 테레비를 그대로 따라가요, 미디어를. 그러니까 감성을 자극하려고. 강아지 공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농장이 악법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경험 없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법이 바뀌어버리니까 애견인들도 피해를 봐요. 입마개 갑자기 해버리라는데 기준이 없었잖아요. 목줄 갑자기 하고 다니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하는 건 맞아요. 입마개도 견종에 따라서 해야 되고, 목줄도 당연히 채워야 되죠. 근데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도 없이 나와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기준도 없이 법이 정해졌는데, 전국에 다 붙어요, 플랜카드는. 벌금 뭐 50만원, 이런 식으로. 아니, 아직 이제 법안이 나왔는데, 기준도 없어요. 법부터 나왔어요. 입마개해라. 어떤 기준도 없이. 근데 갑자기 벌금은 이만큼 책정이 돼 있어요. 애견인들 피해를 보는 거예요. 농장도 피해를 보는 거고. 근데 늘 TV에서나 뭐 자격증 발급 단체나 그런 협회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늘 열악하다 이거예요. 동물보호센터도 열악하고 동물보호소도 열악하다. 그래서 정부 지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후원금도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또 법이 바뀌어야 된대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예를 들면 뭐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거 땅값이 굉장히 싸겠죠. 그런 데를 동물보호단체에 한해서는 동물보호센터에 한해서는 법령을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농장도 똑같이 가야 되죠. 똑같이. 그런데 어때요? 농장은 기존에 있던 것도 폐업을 시키래요. 기존에 허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예를 들면 뭐 수변구역이다 아니면 뭐 농장을 할 수 없는 그 곳이다 뭐 이렇게 그러면 이걸 폐업을 시키래요. 근데 동물보호단체는 보호소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개선을 해라고 주장을 해요. 다들 허가를 내줘라. 근데 농장 허가가 난 것도 취소해라. 이게 법의 저울이 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텔레비나 방송에서나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농장은 다 불법을 하고 있고 센터는 못하고 있다. 반대요. 센터는 다 하고 있어요. 제재도 안 갑니다. 그렇지만 합법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지원도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농장은 폐업을 해라 이거예요. 허가가 있어도 폐업해라 이거예요. 조건이 지금 바뀌었는데 안 맞으니까.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보상은 없다예요. 보상은 없다. 그러면 타육종에서는 염소만 키워도 보상을 다 해줍니다. 무허가라도. 무허가라도. 그리고 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5년 동안은 그 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개농장은요, 보상도 없고요. 그냥 폐업을 해라예요. 허가가 있는데도, 무허가가 아닌데도. 다른 동물은 무허가라도 보상을 내주고 5년 동안 그걸 하지 마세요. 개는 허가가 있어도 폐업식 농장을 폐쇄해. 그리고 보상을 해줄 수 없어. 이렇게 딱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동물보호단체나 동물보호소를 까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왜? 사실을 전달하는 미디어가 없으니까. TV뿐 아니라 유튜브나 다른 단체에서도 어떤 협회나 연맹이나 어떤 단체에서도 그걸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제도 제가 교육을 하나 들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동물보호센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뭐 지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부 후원금도 필요하고 정부 지원금도 필요하고 보조금도 필요하고 후원금도 필요합니다. 평수가 좁아요.
개의 복지를 위해서 더 넓은 평수, 더 넓은 평수가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 마리수 대비해가지고요. 너무 종사자가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 지출 금액이 너무 커요, 마리수 대비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 마리수를 관리하려면 그만큼의 인원이 필요가 없어요. 이건 개에 대한 복지에 돈이 써지는 게 아니고요. 종사자들의 복지에 돈이 나가는 거예요. 임금비만 자꾸 올려주는 거라고요. 시간만 자꾸 근무 시간만 줄여주는 거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늘 천사처럼. 그리고 이 진짜 전문가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복지위원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엉터리 자꾸 법만 만들어서 천만 애견인들을 괴롭히고 농장주를 괴롭히고 악법을 만들어내잖아요. 공무원들 그게 따라가고 막. 근데 이 정말 보호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마리수에 너무 많은 돈을 그 뭐 김용여신가 누가 그 연예인분이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그 마리수면 얼마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1년에 예를 들면 뭐 몇억씩 들어가고 몇십억 들어가는데 나는 월 300만 원이라도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요. 자꾸 연간 사업비를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순천에 예를 들을게요. 순천에 그 보호소에 개들이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어요? 물을 뜯어갖고 죽었어요, 옆칸에서. 개들은 같이 있으면 싸워도 싸움이 죽음까지 안 가요. 웬만한 견종들은. 개끼리 죽일 수가 없다고요, 1대1로는. 그 잘 싸우질 않았습니다. 근데 옆칸에 있으면 망사위로 물을 땡겨버려요. 그때는 싸움이 힘이 약한 게 아니라도 절대 물고 낳지 않아요. 걔 죽는다고요. 근데 연두색 헬스 보기 좋으니까 친 거예요. 밑을 막아야 되잖아요. 막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합법적인 농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농장의 형태가 아닌 그냥 몇 마리 취미로 키우면서 그냥 지저분하게 키우는 것들이 테레비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세요. 그런 곳을 보더라도 철망 밑에 나무를 대놨어요. 개 키 높이까지. 서로 쳐다보지 않고 물을 뜯지 않게. 그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요. 자기 개니까. 근데 보호소는 어때요? 전문 지식도 없지만 자기 개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시설을 하고 늘 그런 걸 보면서도 개설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개라고 생각되고 걱정이 되면 가서 나무로라도 맞겠죠, 뭐라도. 예산만 자꾸 더 달라고 후원금만 달라고 자원봉사도 더 해달라고 하고 그런 걸 보고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뜯겨서 죽었잖아요. 그럼 시설에 대한 거 설명드릴게요. 근데 외국에는 가면 아주 농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천만에 맞습니다. 한국만큼 잘 되는 데 없어요. 한국만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도 없어요.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브리딩 능력하고 개 관리하고 개 사랑은. 정말 개를 사랑해요. 외국에는 산업 동물로 생각하고 좋아하지만 한국은 그게 아니라고요.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정말 자식처럼 사랑을 해요. 근데 외국에는 왜 그런 시설이 깨끗할까요? 동물보호소로 보여주는 거예요. 동물보호센터를. 나라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국에 전문부리도 전문기사 가보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흙밟고 뛰어다니고 거기도 뜬장도 이용을 해요. 뜬장이 필요할 때 뜬장을 이용하고 흙을 밟고 산다고요. 흙을 밟고 살아야 건강하고 흙을 밟고 살지 않으니까 85%의 고관절과 설개골 탈구가 나오는 겁니다. 현대 도시생활에서. 유전이 아니고요. 그 유전이라는 것도 동물보호단체가 해외에서 지어낸 거예요. 이 견종 자체가 학대라고 하기 위해서. 근데 절대로 흙을 밟고 살면 고관절이 0.1% 걸리기도 힘들어요. 다 외국에서도 사례 지어낸 거라고요. 외국의 동물보호단체도 그 거짓말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대표들이 미성년자 성추행에서 잡혀가고 행위에서 잡혀간 사건들이 영국, 미국에서 제일 큰 단체들도 그렇게 해요. 잡혀갔어요. 최근에도. 그리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후원금 모으고 말라고 국민 영웅이 되었다가 나중에 보면은 걔 돌보지도 않고 완전히 방치해 놓고 후원금 모으고만 한 여자들도 잡혀가고 해요. 최근 뉴스입니다. 전부 다. 최근 뉴스라는 게 지금도 최근 뉴스지만 이전에도 최근 뉴스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동물보호단체가 힘이 크고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나라는 없어요. 스페인에 가면 투어할 때 빡 죽이잖아요. 창으로 찔러서. 그 동물보호단체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유럽연합인데.
FCI가 있는 유럽, 벨기에, FCI가 있는 유럽, 전체 유럽의 동물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유럽연합이잖아요. 근데도 가서 핏개 들고 학대하지 마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옷을 다 벗고 하는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 소투우도 민속경기인데 학대다. 그 그냥 씨름처럼 그런 거잖아요. 뿔만 맞대고 싸우지 물어 죽이고 이런 개싸움하고 틀리잖아요. 그런데도 학대다. 민속경기장을 다 지어놓고도 경기를 못 치렀다고요. 그만큼 동물보호단체 힘이 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에요. 정치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TV에서도 이 선동을 하고 가짜뉴스를 계속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 빠지네요. 또 보면 아, 동물보호단체 비판 안 한다더니 비판하는 사람 맞잖아. 이런 말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냥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동물보호단체를 욕하거나 동물보호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순수봉사자들이 많고요. 순수 자기 자비로 동물보호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원봉사 갑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동물보호단체든 동물보호소든 동물보호활동을 하는 순수봉사자든 봉사자든 아니면 애견 협회나 연맹이나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애견인을 대표하는 단체들. 그리고 뭐 농장 전문 브리드들. 전문 견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인터뷰를 잘 안 합니다. 사실 인터뷰를 안 한다고요.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그럴까요? 이미 선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은 저처럼 사실 이야기하는데 한쪽은 편향돼 보일 수 있잖아요. 이미지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고요. 아, 강아지 공장 나쁘죠. 쟤는 이렇게 잘 키웁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하면 아, 남들이 좋아하죠. 근데 사실대로 이야기해버리면 거부감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그래요. 가짜뉴스를 보고 빠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빠가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되게 특이한 겁니다. 국민성이. 마녀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요. 아, 좋은 모습만,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또 반대로 있어요. 막 빠가 돼가지고, 요렇게 보고, 조작된 방송을, 선동된 방송을, 부풀이 막 요렇게 보면서, 고기만 보면서 빠가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요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나쁘고 안 좋고 이런 건 안 볼 거야. 아름다운 모습만 볼 거야. 아름다운 생각만 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볼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견사나 전문 브리더 인터뷰 잘 안 하나 그래요. 이 사실적인 내용을 다루질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유튜브들 보세요. 유튜브들도, 개 관련된 유튜브들도, 뭐, 10만 구독자, 50만 구독자, 이 사람들 인터뷰 안 합니다. 절대 이런 인터뷰. 그런 내용 안 담아요. 절대. 알아도. 한 가정의 개를 두 마리 이상 키우지 말라고 청중과 충주에서 발표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절대 인터뷰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목적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산, 자기 이익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방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남들이 불편해할까 봐. 근데 오히려 거짓말로 가짜 방송하는 사람 많아요. 왜? 남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아, 그래, 제가 계속해서 애견인들 위해서 무료 강의를 하고 있고, 무료 훈련을 시켜주고 있고, 유기견 돕기도 하고 있고, 타 보호단체에 수년 동안 제 매출의 10%를 지원했다고요. 그럼 해결책은 없느냐? 있어요. 이 강아지 공약 나오자마자 해결책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아지 공약 나오자마자. 그리고 지금도 저희 단톡방에서 늘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호응은 좋은데 동물보호단체에서 반대랍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반대래요, 오히려. 그게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거 동물보호단체는 천사, 농장은 악마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반대라고요. 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농가에서 저는 이제 그걸 하자 이거예요. 유기견을, 유기견 숫자도 가짜입니다. 조작입니다. 근데 농가에서 그 가짜라는 거 그냥 딱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뭐 여섯 번 돌려먹기 했잖아요. 이런 거 이야기 안 해도 기사 보세요. 서류 조작해가지고 돈 타는 게 많잖아요. 그게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프로테이지만큼 가짜 유기견들이 발생한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리고 농가에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농가 운영 경력이 5년 이상이다. 그러면 유기견 뭐 두 마리. 농가 경력이 뭐 10년이다. 그러면 유기견 네 마리. 농가 경력이 20년이다. 한 유기견 여섯 마리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자 이거예요. 의무적은 아니고 지원자에 한해서 자기 집에 견사가 비어 있으면 다 하고 싶어 합니다. 농장 주인들은. 아, 나 개 케어하는 거 자신 있어. 개 건강하게 잘 키우고 개 질병 관리 잘하고 정말 나 개 잘 이해하고 잘 키워. 내가 전문가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농가들의 80%는 될 거예요. 왜? 30년, 40년 이상 개만 키운 사람들이라고요. 개가 좋아서 개만 보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갑자기 악마로 만들어버렸어요. 법을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에 안 맞다고. 개도 기간이 있고 개선 기간이 있는데 그리고 지원도 하나도 안 해주면서 그리고 실제로 개 분양을 많이 해가지고 유기견 생겨났는데 이 개 분양이 지금 전혀 안 됩니다. 개 분양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동물 관련 산업 다 망했어요. 다 망하고 있습니다. 동물약품 80% 망했어요. 그 동물 미용업 엄청나게 문 많이 닫았습니다. 50% 이상 문 닫았을 거예요. 애견 카페 유치원 50% 이상 문 닫았어요. 지금 다 문 닫고 있어요. 애견 장내업 이렇게 자꾸 올라가다가 훅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애견 산업이 자꾸 성장한다는데 완전 다 꺼졌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강아지 공장이랑 그 뉴스 때문에 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분양 자체를 애견샵에서 분양장 자체를 철수한 데가 많잖아요. 개가 분양이 안 되니까 경기도 안 좋지만 개가 없는데 어떻게 유치원이 되고 미용업이 되겠어요. 근데 더 문제 또 생겼어요. 이 지금 동물약품은 왜 80% 만행했냐면 심장사상충 약도 뭐라고 해요? 심장사상충 약도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처방전이 없어도 된다고. 근데 개 해충약도 처방전이 있어야 이제 살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동물권이 더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80%가 문을 닫은 거예요. 동물약품도. 근데 동물병원도 지금 계속 매출이 떨어지는 거, 문 닫는 곳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지금 매출이 떨어져서 걱정인데, 앞으로 문 닫는 것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장을 하다가, 이제 월급쟁이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왜, 개가 없는데, 동물병원도 잘 될 일이 없죠. 잘 될 일이 없잖아요. 개가 없는데. 근데 자꾸 지금도 강아지 공장 때문에 개를 많이 생산해서 지금 경비장이 하루에 거래되는 개가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지금 유기견이 자꾸 생기고 있어서 유기견 보호센터를 더 확충하고 더 키워야 됩니다. 예산 좀 더 주세요. 그리고 싼 땅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허가 안 나는 땅에 허가를 내줘서 후원금 더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애견 산업은 다 망했는데 개가 없어서 근데 자꾸 개가 다 늘어나고 있고 애견 산업 성장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유기견은 숫자도 가짜지만 이 농가에서 있잖아요.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5년 경력, 10년 경력, 15년 경력, 20년 경력 이런 경력에 따라서 유기견 마리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뭐 두 마리에서부터 열 마리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시설비가 안 들어갑니다.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잖아요. 막 유기견 학대 사건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이 제일 보호소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유기견 보호센터의 문제, 보호소의 문제. 봉사자들이 오잖아요. 봉사자들이 오면 봉사자들에 의해서 파보나 홍역, 질병이 옮겨오는 거예요. 모든 개 관련 질병이. 다른 타 종류에도 말해, 돼지나 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의사들이나 아니면, 사료를 싣고 오는 차에 의해서 다 전염병이 왔다고 하잖아요. 소나 돼지들, 난리나 구제역이 온 것도. 개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출입이 있으면 그런 일이 생겨요. 보호소도 마찬가지라고, 보호센터도. 그 봉사자들이 가니까 홍역 파봐서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근데 농장이 주면 어떡해요? 농장에서 농장 직원하고 농장 주인만, 업주만, 브리더가 직접 관리를 하잖아요. 소규모면 브리더가, 소규모가 아니면 브리더하고 직원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전염병이 들어올 확률이 적다고요. 그리고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전문가들하고 경력이 많잖아요. 그잘 관리할 수 있죠. 보호센터는 경력이 없잖아요. 그냥 돈 받는 직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시설비로 돈을 때려쳐받고도 걔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전염병을 죽어나가고. 시설 자체가 걔를 위한 시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관리하기 힘든 시설인 거예요. 철망사로만 무릎 뜯는 그런 시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왜 외국에는 농장이 저렇게 좋은데 한국은 안 좋냐? 외국의 농장도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외국의 보호센터. 보호센터라는 건 단기적으로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타일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에폭시가 깔아져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단기적으로 안락사 직전까지 2, 3주 동안 전염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외국 봉사자들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농장은 외국 가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은 분양을 안 한다 그러는데, 유기원 보호센터에서는 분양을 안 한다. 독일에도 분양 다 합니다. 전문 부리들도 분양하고요. 개인들도 분양하고요. 온라인 분양도 합니다, 독일도. 아주 어린 강아지, 3개월 이하의 강아지들도 분양을 해요, 독일도. 그 독일을 패전국에서 독일을 살린 게 개산업이에요. 그 이후에는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 자동차 산업하고 개산업이고. 지금도 아주 개분양으로 먹고 사는 게 독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애견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망했어요. 애견 산업 자체가. 중국은 이렇게 성장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1위 수출 국가였어요. 미국의 좋은 개들이 와도 일본의 좋은 개들에다 우리나라 개들이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수출하기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인당 한명 여행으로밖에 개를 못 데리고 나간다는 법이 생겼기 때문에 수출길이 막혀버렸었거든요. 그게 왜 생겼는지 알아요? 외국 단체에다가 이막 식용유 구조했다 해가지고 잡종 진돗개 믹스견하고 도사견하고 발발이 장난 사다가 막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1등 했어요, 1등. 뭐 했냐? 유기견 수출 1등이요. 사다 보내면 돈이, 떼돈이 나오니까. 그냥 부자가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외국에 있는 보호단체에서, 한국 단체에서 이 제재를 가했어요. 이거 한국 개망신이다. 그래서 한 마리만 이행으로 가지고 갈수 있게 법이 바뀌어버려서 애견 산업이 수출하는 것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진실을 들으니까 어때요? 이게 진실인데, 가짜뉴스만 늘 듣다 보니까 제가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동물보호단체를 비판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동물보호단체에 비판 안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도 있어야 되고요. 동물보호센터도 있어야 되고요. 동물보호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브리드도 있어야 되고요. 농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